이 경인지역을 본다고 하면요,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죠. 자, 계양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계양 테크노밸리의 접근성과 입지를 봤을 때는 상기 신도시가 바로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에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가 있는지 보면, 자, 청라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자, 청라 국제도시 7호선 연장안이 예, 연장이 되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자, 청라 일대 7호선이 들어온다면 교통이 지금 현재 뭐 공항철도 이용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7호선 연장된다고 하면 상당히 가치 상승 끌어올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 7호선은 청라에서, 청라역이라는 곳에서 7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출퇴근한다고 하면 1시간 뭐 20분, 30분 걸리지 않을까. 자, 1시간이면 강남에서 지하철 타고 웬만한 경기도권 인기 있는 지역 다 갈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청라는 그런 국제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그에 따른 개발이 진행돼야지만 청라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하철 7호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청라 국제도시와 가격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검단이죠. 자, 검단 신도시 일대도 지금 뭐 지하철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검단 신도시 일대도 빠르게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상기 신도시가 입지적인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이쪽에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검단이나 청라 일대 편의시설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거래가 있지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넓게 보면 한강 신도시도 있죠.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김포 라인과 교통이 다르다 하더라도 검단과 김포 라인도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의 아파트 값이 10억대가 다 넘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계양 테크노밸리 아까 4억 500짜리 분양가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한강 2복을 볼게요. 한강 2복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 지금 보면 이 창남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덕은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일대 대전 홍대선이 덕은역에 정차를 해서 상암 홍대까지 연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있고, 자, 여기도 상기 신도시 들어오고 있죠. 자, 이 상기 신도시 창남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보면요, 아파트 단지들을 물론 기본적으로 뭐 지축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만 좀 더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집값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있을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 뭐 제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자, 이 서울이라는 지역을 보면요, 이 왼쪽 아까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었죠. 자, 계양 테크노밸리를 봤을 때 이 계양 테크노밸리, 그다음 대장 신도시,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가 있고, 그러면 이 교통망이 좋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아파트 단지들 신도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아까 가밀리나 미사나 고덕 일대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서 이 천호 일대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천호 일대가 아파트가 당연히 더 개발되면 가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그럼 당연히 이 강서 일대에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지역, 이 지하철 9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노화된 주택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 마곡이라는 지역이 어느 정도 아파트 값이 안정적인 가격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양이나 뭐 등촌 일대, 뭐 좀 물론 뭐 가양 같은 경우는 뭐 주공, 등촌 주공 같은 경우는 아직 재건축 추진하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지역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상기 신도시가 맞물리면 당연히 이 서울의 관문도시 역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이 9호선 라인은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촌 중 라인 했는데, 이 지금 9호선이 있고 북단 라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들 보면 가양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등촌 주공도 있고 뭐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특히 이 지금 등촌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강북 횡단선이 또 이제 목동 연결돼서 가지고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강북 횡단선이 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이 마구일 때 계속적으로 계속 이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마공은 좀 재밌는 게 판교나 광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일자리가 많다 하더라도 이 자급률 같은 경우가 자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거 대비했을 때 일자리 비율이 그래도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마곡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곡 같은 경우는 뭐 대략 뭐 거주할 수 있는 수는 대략 3만 5천여 명이 이 마곡 일대 아파트 단지 다 합쳐서 살 수 있는 거주 인구인데, 실제 일자리로 마곡 일대, 이 마곡 일대 산업단지 일대는 거의 한 10만 이상이 일자리 되었기 때문에 3분의 1이 주거고 나머지 분들은 인근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냥 테크노빌리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대전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분들은 뭐 향후에 대전 홍대에서 연결되면 덕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9호선 라인 쪽에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들을 찾는 수요들도 많아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치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두했을 때 투자는 이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자,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 뛰어난 서울 접근성이 있지만 분양가 부담의 단점이라는 게 있죠. 뭐 공사비도 많이 오를 거고 입지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이 뛰어난 서울 접근성이 좀 장점이라 한다 하면, 우리가 과거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자, 1기 신도시 5개가 있죠. 자, 5개 신도시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보면 분당이 제일 압도적으로 지금 뭐 선두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평촌, 그 다음에 뭐 3번 달리고 있고, 자, 일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당과 뭐 일산하고 봤을 때 분당이 압도적으로 좀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는 1기 신도시 처음에 들어왔다만 해도 과거에는 일산과 분당과 가격이 비슷했죠. 뭐 일산 같은 경우하고 분당은 서로 뭐 비교 분석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신도시는 지금 분당이 아니고 부천 중동이 제일 높았죠. 자, 이 분양가가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가장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입지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특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에 따른 인기도가 차이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2기 신도시를 따져보면요, 다양한 지구들이 있을 텐데, 뭐 충청 같은 경우에도 뭐 아산에도 뭐 신도시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 양주 옥성이나 지금 현재 이제 시작하는 해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 대비했을 때 판교하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는 교통망, 신분당선이라는 연결과 강남 접근성에 대한 이 판교와 뭐 옥성 같은 경우도 7호선 연장이 있긴 하지만 아직 현재 지금 교통망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입지에 따라서 인기도는 향후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계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입지와 교통망에 대한 거를 뭐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입지에 따라 향후 격차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상기 신도시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상기 신도시 입지 좋은 곳을 보시거나, 또는 상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 저평가된 지역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즉, 오래된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노후화된 동네일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상기 신도시가 붙어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상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투자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자, 이 경기도 내 구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상기 신도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구도시, 어떤 원도심 같은 지역들은 그만큼 더 노후도가 심해지지만 개발 상승에 대한 여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좀 신중한 투자가 접근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또 뭐 필요하신 부분에 따른 상담, 또 저희 전화번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화 또 문의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경기도권에 개발되는 지역에 투자를 잡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인근 서울의 관문도시 같은 역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쪽 동남권에 뭐 우리 보면 교산신도시 들어오고 미사가 있고 그런 지역들이면 인근에 뭐 천호일대가 뭐 같이 상승 올라갈 수 있고 등촌일대가 같이 상승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상계신도시 서쪽 라인에 뭐 계양이나 대장신도시 들어온다면 인근에 강서 일대가 같이 상승 올라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내 저평가 지역에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